안녕하세요. 막막디딱 시간입니다. 막상 하려면 막막하고 디테일에서 딱 막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오신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집에 있는 그 하수도 배수지에 있는 연못을 좀 청소를 할까 합니다. 날은 좋은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야외 활동할 때는 적당하지는 않네요.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에서 하수도를 통해서 나온 물을 이렇게 연못을 파가지고 여기에서 받아가지고 정화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화시키기 위해서 불의옥잠을 키우는데 겨울이 되면 이제 다 얼어 죽죠. 또 이게 따뜻한 봄이 되면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 옥잠, 겨울에 얼어 죽은 거. 네. 썩으니까 이제 걸쳐내는 거죠. 냄새 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시꺼먼 흙도 일부 제거해서 지금 좀 냄새가 나는데 며칠 지나면 이제 많이 깨끗해지고요. 여기다 새로운 정화식물을 집어넣으면 또 새롭게 정화 활동이 시작돼서 훨씬 상태가 좋아질 겁니다. 하, 힘들어.